세월은 고장도 없이 잘도 간다더니 또 한 해가 저물어 간다. 뭐 좀 뽑자. 어디 가세요? 뭐 뽑으러 갑니다. 뭐가 그리 바빴는지 올겨울엔 무수확도 조금 늦어졌다. 추운 날씨에 바람이라도 들까 싶어 생각난 김에 달려왔는데 이건 오그락지도 설이고 김치 담는 데도 엿고 또 무국도 끓이고 생나물도 해먹고 무가 고루고루 마신다. 소일 삼아 채소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점순 할머니. 채소를 따다 신이 난 어느 날엔 직접 노래까지 지으셨단다. 아침 밥 하려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 꽃을 떡 따라오니까 그럼 뭐 그것도 뭐 저런 게 있어요. 애다 먹다 고추밭에 고추 따고 오이밭에 오이 따고 가지밭에 수박밭에 수박 따고 호박밭에 호박 따고 집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며칠 후엔 자식들 불러 모아 김장을 할 차입니다. 배추가 얼마, 속에 끝까지 다 얼마, 김장을 이렇게 파자. 이제 묶어주면 겉에 이거 멀고 속에 건 안 얼거든. 이제 가시도 다 했다. 달큰한 겨울무만 있어도 한동안 찬거리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오신 하늘들도 연말 스케줄도 꽉 찼다. 해랑 가마 저심해가 묵고 또 공부 좀 하고 또 애간도 좀 가고 바빠야 저는 점도 노는 거 아니야 오신은. 어느새 영하로 뚝 떨어진 기온에도 꽁꽁 무장을 하고 집을 나선다. 매일 단장하고 갈 곳이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 간단자. 10년 전 이웃 동네로 이사를 했지만 마을 회관만큼은 굳이 15분을 달려 예전 동네로 다니신단다. 도착한 곳은 신사리 마을 회관. 한글을 배우는 문해교실 수업이 있는 날이다. 이토록 당당한 지각생이라니. 어머니, 응? 왜 이제 오셨어요? 아유, 배차 선녹 가지는 그거 식어놓고 안 오나. 해가 짜볼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어. 공부도 지금 늦고? 배추 때문에? 예, 미안합니다. 늦지가.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수업에 그 잘 안 죽더라 제구뜨기야. 그래, 카드라 내가 시끄러워서 잘 안 죽는다고. 그 시도 속이 좀 그렇대. 속이 덜 죽더라. 그렇게 말만 시끄놓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몸 시끄러워 왔다. 전에 가가 시끄러워서 카드나 잘 안 죽는다고. 자, 이제 통은 옆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해서 주세요. 시사 선생님이야. 선생님 혼자 탕주를 왜 이렇게 먹노? 그러니까 어머니랑 둘이 먹었잖아. 거기 가서 사장님한테 막걸리 통 나오는 거 좀 모아도 될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 얼른 가져가시라고. 저기 저도 나 가져와서 씻어서 말려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주지고도 없고. 야 이게 뒤집으니까 줄일 거야. 자 을밤 제목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음악 준비할게요. 본격적인 수업 전 노래를 부르며 준비 운동을 하는 할머니들. 아, 을밤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진 김태희 할머니. 나는 왜 가면 그 엄마만 부리면 온다. 자동이다, 그지? 그래서 제가 자동. 이 노래를 자주 못 불러. 아니, 김태희는 뭐 엄마 소리 노래만 아마 온다, 저래 울어갖고 뭐. 나도 노래도 불도 못 하겠다. 그래, 맛이. 그래가 오야고 엄마가 그리웠어. 아이고. 이제 어떻게 죽어, 내가 태희 할머니는 신사리 소녀로 통한다. 8년 전 문예 교실에서 한글 공부를 시작한 할머니들. 저마다 다른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모두들 배우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골자 살림이래. 학교도 뭐 어디 얼마나 느리 가야 돼. 아무도 안 댕겼어. 그렇지. 아들로 태어났으면 땅을 못하고 중고등을 했지 뭐. 그 딸로 태어나가지고 내 우리 엄마 원망했던 난 왔다르면 아이고. 아이고, 야구 잘못했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는 김 있으니까 뭘까요? 튀김. 튀김, 튀스. 배움을 시작하면서 그날이 그날 같던 지루한 일상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오늘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숙제. 숙제는 어디 가서 해요? 집에 가요. 네, 집에 가서 여기서 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거 다섯 가지 써오는 거예요. 다섯 가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다음 주 화요일 날 검사하겠습니다. 오늘도 50분이 후딱 지나버렸다. 그런데 수업도 끝났는데 2층으로 올라가시는 할머니들. 똑같은 티셔츠도 챙겨 입으신다. 내 팔 때 입는 옷이라. 수원이가 70 쭉 할 때 입는 옷이라 이거는. 순이와 칠공주는 요즘 칠곡에서 소문난 힙합 걸그룹. 우리 제일 왕언니 최고령 어르신, 정주희 어르신, 디바 멋있죠? 나는 뭐 시인데라 하지 여러 소리 안 나. 제가 해드릴게요. 네. 눈이 그거 나와요. 눈이 안 나와서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괜찮으세요? 안 잡다 나. 걸그룹 평균 연령은 85세다. 아니 일어나니까 국수를 드시네.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랩이 아니지. 지 랩이 아니 지 아니고 쥐쥐 찍찍쥐 다시 한 번만 시작.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 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 쥐.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 쥐. 나는 지금 학생이야. 나이가 많은 학생이야. 가방 메고 학교가 얼굴도 먹는 한창 트로트 좋아하실 나이에 어쩌다 랩에 빠지신 걸까?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랩하시는 걸 보시고 우리 지금 리더 어르신이죠. 박점순 어르신께서 아이고 뭐 저런 게 다 있냐 그러면서 근데 나도 할 수 있겠다 하시길래 제가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젊은 사람도 어려운 건데 근데 진짜로 막 하시는 거예요. 내 때리는 손이 내 이거 못 하겠다. 손이와 칠봉주 해야지. 지난 8월 학예회 장기자랑을 준비하다 결성된 순이와 칠공주. 끼와 흥이 넘치는 점순 할머니가 리더를 맡았다. 그래서 그룹 이름도 순이와 칠공주. 노랫말도 할머니들이 직접 쓰셨단다. 목이 메이지 뭐. 내년도 요맛 가듯이 나도 공부만 하면 그렇게 목이 메인다 그래. 뭐 우연히 뭐 내 심중에 있는 소리지 뭐 한마디로. 그 뭐 엄마 일찍 잠 돌아가시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선생님 뭐 얼굴도 몸도 늙은 간 그 시도
그래 그대로 선생님이 하도 좋아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 그래 돼. 못 배운 평생의 서름은 그렇게 랩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 어릴 적 친구들은 학교에 갔었지. 잘한다. 나 담 밑에 집으로 가면 울고 있었지. 설거지 해, 해 먹이 해. 내 할 일은 그거지. 점순 할머니는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에 가는 법이 없다. 어? 우리 집에 우리 가지 뭐요. 해가에 놀다가 이제 집에 갑니다. 어머니 댁은 여기 아니시잖아요. 예, 난 또 저울로 올라가면 돼요. 매일 태희 할머니 댁에 들르는 게 점순 할머니의 일과. 아, 국화 이런 국화구나. 이거 내가 심은 거라. 하우스 안에는 없어. 어머니 꽃을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해도 뭐 간섭도 없고 많이 하다 안 해. 역시 신사리 소녀 태희 할머니다. 점순 할머니와 태희 할머니는 평생을 붙어 다닌 단짝 친구. 뭐 있긴 없기는 뭐 항상 장가 놓고 가는 내 마음을 놓지. 더운 거는 사는데 난 춤만 해주는다. 춥을 많이 타가지고 네, 오고 말고지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막 서희가 뭉치가지고 막 얼마나 그리 했는지도 모른다. 아이고. 서희면 한 명 더 계셨어요? 한 명 그 공사대 간 사람 그만 갔어. 60에 가가지고 내보다 한 살 적은데 지금 60, 70, 한 21년 지나네 갔는 제가. 20살 비슷한 시기에 시집 온 새댁들. 그 시절 동무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이제 둘만 남았다. 하양띠기 보내고 공산띠 보내고 송전띠 보내고 강동띠 보내고 또 다 보내보고 엄마. 진주띠기 심천띠기 그 적산띠기 뭐 이거 한자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다 죽어보고 전 빈집이고 그렇다 사는 게. 오늘까지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렇지 울지는 않네. 우리는 시집을 내가 하나 신랑 군대가 없고 이제도 이거 시글랑 군대가 없고 이래도 신랑 없는 건 다 잘했어. 노는데 재미가 빠져가 그래 어른이 계신지 많이는 못 놀아서 살짝 놀다 보면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뭐. 남편 군대 보내고 외롭던 밤도 쓰디 쓴 시집살이도 모두 함께 나눈 60년 우정이다. 네디 오늘이 네디 오늘이랑 가는 그래 내 앞에 가면 안 된다고 나도 차이가 좀 있거든. 그래도 그건 모린다만도. 처음에는 응. 그래가 내가 형님들 우리 네디 오늘이 내 마음 안 변하고 그래 내가 마음을 안 변하는데. 생글거리던 새색시의 웃음이 자글거리는 주름이 되는 동안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더 애틋해졌다. 드디어 공연이 있는 날. 리더 점순 할머니는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어머, 나 이건 뭔데요? 오늘 뭔가 휴대폰 내려 휴대폰 내려 놔두고 가. 선생님, 어? 나 오늘 문가에 있는 거 진동기가 왔다 묶고 가. 어머니 저기 왜요? 어디 아파서? 팔다리가 어디 아파서니 뭐? 어머니 저거 멀미약 챙겨 가야 돼. 물명 묵고 왔다. 전에 소풍 간다고 비슷한 갔다가 갔다 오셔서 멀미하셨는데 트리가 빠진 거. 그때는 와그 카드 없어져서 트리가 죽을 뻔했다. 여 양반 저한테 타 가지고 뭐 무슨 말도 많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런데 어째 출발이 늦어진다. 왜 아네 장옥금 어르신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10시까지 오신다고 하셔서 지금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어서 그러시네요. 몸이 아예 안 좋은 거 없다. 그렇진 어제 뵈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몇 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10시까지 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10시까지 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러시네요.
막내 할머니가 아직인데. 어서 오세요. 우리 막내 어머니.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이. 옷은 야 입어야 되나? 옷 위에 있어요. 몸이 좀 괜찮으세요? 아 지금 기침 일나서 기침 나고 자꾸 목이 바짝바짝 말라. 엄마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세요. 어머님은 행동으로 왔다리 갔다리. 아 언니 거 나가서. 언니 거 오세요. 오늘 행사가 열리는 곳은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 도청. 할머니들 편히 다녀오시라고 칠곡군에서 버스도 내줬단다. 공연 덕분에 그동안 나들이도 제법 많이 다니셨다. 이리 가면 안동 가차거든. 야, 우리 이리 가면 그거 가는 데다. 체육대. 체육대 가는 데 아이가. 젊을 때는 애 키우고 일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동안 온동 머리도 죽을 판 살 판 일만 살게 죽을 판 살 일만 했지만 80이 넘어가서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살다 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엄마. 아이고 맞아, 맞아. 너무너무 좋다. 맥 때리는 옥자. 1년에 한 번 열리는 경상북도 문해 한마당. 경상북도 곳곳에 문해교실 어르신들이 그동안 배운 한글 실력을 뽐내는 자리다. 직접 쓰신 시화전도 하고 시상식도 한다. 내년에는 우리도 써서 이제 또 낸다. 미역자 하고 이제 예전. 나 우리 그, 손 우리 손녀 그 땀을 일기 한 세대. 어머니 시대. 목도리 패세요. 이제 공연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래도 여러 번 해보셔서 이젠 익숙하게 마이크를 착용하신다. 두영언니 어떻게 긴장 안 되세요? 예? 긴장 안 되세요? 몰라 나는 긴장 안 돼. 밥을 잘 먹게. 래퍼들의 자신감을 키워줄 장신구도 필수. 저 차지발 다리 하고 나이 하지. 그리고 아까는 어머니 약코 안 죽는다는데 지금은 뭐 이런. 아니죠? 놀다 가는 거예요. 어? 자, 어르신, 우리 긴장하면 안 돼. 아까 방금 먹고 잘했잖아. 왜 갑자기 긴장해?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무대. 첫 무대에서 떨린대. 첫 무대가 떨린다. 오프닝 무대. 다리 한 구경 타고 해야 되는데 왜 제일 처음 첫 무대래요? 아, 처음에 해서 떨리시다고요? 처음 하니까 다리 하는 거 구경 타고 하면 좀 나는데 제일 우리가 제일 먼저 한대요. 선생님. 우리는 초청. 오프닝 초청. 떨고 있는 태희 할머니. 태희는 긴장되나? 조금 그렇지. 감기 걸린 막내 할머니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근데 시원해. 아이고. 지금 목이 더 쟁기 보이네. 할락 가입다지. 물 자꾸 물 좀 마시래. 괜찮아 할머니. 뭐 다 노인네들인데 뭐 어때요? 아니 몸이 안 좋아가지고. 행정이 이어와가지고. 몸뭐 똑같이 잘한 것 같아 다 노인네. 잔뜩 긴장한 순이와 칠공주. 공연은 무사히 할 수 있을까? 식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시는 분들은 너무 아름다운 할머니들이 올라오고 계시죠? 이분들은 칠곡의 웃갓 배웅학교의 할머님들이신데 순이와 칠공주시래요. 문제는 딱 하나, 할머님들이 지금 떨고 계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격려의 박수를 일단 여러분 크게 맞춰주시죠. 자, 음악 주세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다.
할머니들의 인생이 담긴 자작곡. 와 칠공주 오늘도 해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정말 감동. 떠지더니 또 올라가지 잘하시네요. 이제 올라가면 자신 있다. 자, 한번 해봐가 이제 떨지도 않아 잘한다. 그저 집과 밭으로 가던 할머니들. 황혼녀 이렇게 다른 인생이 펼쳐질 줄 누가 알았을까? 이거 요거 내 반응도 맨 처음에 좀 했던 이런 느낌은 그냥 올라 무대 올라서 지구이 좋아가지고 떨리지도 않더라고 좋더라. 뭐 나는 뭐 그대로 게 아니 무대 올라가는 체질이 있어가 내 파인 거니야. 네. 사람 기분이 좀 좋으니까 더 활발히 하는 게 영 났어요. 내가 진짜 오늘 이거 실수 안 하고 잘했는 게인가 싶은 마음으로 밀어왔지. 그만하면 잘했어. 그래 태희한테 우리 잘했는 건 나 이 가이끼네. 몰래? 이러더라고. 그만하면 됐어. 그야말로 순이와 칠공주 전성시대다. 다음날. 점순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방송을 하는 시간이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 대결을 펼치려나. 지금 한 점수 많을 것 같아, 그지? 한 사람 다 점수 많을 거 아니야. 끼와 흥이라면 어딜 내놔도 안 빠지는 점순 할머니인데.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싶다. 아이고 우리가 트럭지 할 줄 아나 뭐 내 그 신나지 뭐 뒤든 마다 흐르덕거리 그게 좀 신나지 뭐. 아 트로트보다 랩이 좋으세요? 응 그래도 우리 한창 그지야 뭐 대구 사람 이찬호하고 막 영우하고 그래 안 나왔나 장민하고 그래 그래 나올 때는 진짜 뭐 밥 한 번 그걸 봤어 엄청 그때 빠졌어 찬호이 나오면 확 긋고 한글을 배우고 랩을 시작한 뒤 할머니는 하고 싶은 게 점점 더 많아지셨다. 오늘도 스케줄이 빡빡한 점순 할머니. 도착한 곳은 짝꿍 태희 할머니 댁이다. 한글 수업이 없는 날에도 매일 만나는 단짝 친구. 오늘은 숙제를 함께 하기로 하셨단다. 다섯 가지. 뭐 맛있는 거, 좋아한 거. 한 가지 적었고.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다섯 가지를 써가야 한다. 난 내 좋아하는 거. 나 영감도 좋아한다 적어야 돼. 영감님 좋아한다. 뭐 예를 들면 나 얼마나 좋은데 참. 두 가지, 세 가지 먹고 수박. 영감. 가짜 영각. 수박. 영감. 감인데. 평생 내가 좋아하는 것엔 무심했던 할머니들. 된장, 장미, 영감님, 국화꽃, 우리 엄마 됐나요? 누가님도 들어갔네 다섯 가지 안에? 그래 난 우리 영감 제일 좋아하는데 그 영감이 없어서 나 안 됐어. 우리 영감 제가 자다가 말라 뱉게 나가고 넘어져가지고 안주가 퍼덩퍼덩하니까 이 집에 알지만 얼마나 퍼덩퍼덩한 신체도 좋고 좋은데 그 넘어져 가고 이거도 이 집 영감님은 하나도 안 넣고 천년 것도 가 그래 그렇고 뭐도 뭐 나가면 석 씻고 나가면 이물 좋다고. 나는 국화꽃, 봉숭아, 꽃. 수박, 된장, 어머님, 오빠, 동생 뭐. 동생도 하나는 갔고 오빠도 한 번은 갔어. 그래 항상 좀 걸리지만 같이 클 때 일로 생각하면 살았을 때는 다리 오빠 죽고 뭐 동생 죽고 동생 죽고 오빠 죽고 왜 사는 건 싶으니 나도 당황해 할 수 없이 그래 살겠더라 하니까.
아니 오빠 가는 거 그래. 이거 받침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다 오빠 갈 때 그때 받침 들어갔나 그 머리는지 그래. 그래도 비어는 건 안다 기억 두 개 해야 되는데 기억 두 개는 맞는데 두 개는 맞는데 기억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 요즘 들어 자꾸만 깜빡깜빡한다는 태희 할머니 6년 전엔 시를 써서 상도 받았는데 요즘은 왜 이러나 싶다 신사리 김태희 글씨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 다 삐뚤삐뚤 그 엄마는 나를 세상에 내놓고 왜 그렇게 급히 먼 하늘나라로 훌쩍 떠나갔었는지 70곡에 넘어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공부할 기회가 찾아와 원망과 한은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이젠 내 가슴에 5월의 봄날이 되었네 서러웠던 삶의 응어리들은 멋진 시로 다시 태어났다 오늘도 흥겨운 노래로 시작하는 문예교실. 늦깎이 학생들은 매 순간 참 열심이다. 다섯 가지 그냥 발표만 하시면 되니까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다 여쭤볼게요. 어예 선생님 행진기 가가지고 지하고 내가 섰거든. 네. 그 하와는 안 갔다 가면 우열리카 나 또부룩한데 뭐 나쁘지. 가보라는데 안 가지고. 어제 써놓은 숙제를 깜빡하셨단다. 어머니 그 벌 숙제 안 했으면 벌 좀 써야 되는데. 우리 영가도 보고 싶고 우리 손녀도 또 제일 잘하고 좋고 그다음에 국화꽃도 좋고 무궁화도 좋고. 네. 그럼 다 난 다 좋아한다 그래. 네 개인데 이제 네 개가 네 개가 내가 하는 거 아마 내 건강이 최고지. 아, 네. 건강. 무화꽃 좋고 미화꽃 좋고 국화꽃 네. 좋고. 전부 꼬마 들어간다. 추어탕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아, 장미꽃. 네. 그다음에 이제 갈비탕. 네. 또 해 묵고 줬고. 네. 해락한 게 날이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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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해. 해 생선회. 어, 잡채 묵고 줬고 거기다. 아, 네.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예리 갈비를 좋아합니다. 장미꽃 좋아합니다. 예, 해외를 좋아합니다. 오.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어, 감동 감동. 잘했다. 아, 어머니. 자식, 장미꽃, LA 갈비, 해외여행. 네. 헉, 선생님도 들어가세요. 예. 거기 선생님이 혹시 정우정 정가요? 예.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92살 정두희 할머니는 순이와 칠공주의 맏언니이자 문예교실 최고의 모범생이다. 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살아왔던 시간들. 할머니들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전용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는 두희 할머니. 바로 이곳이 할머니 댁이다. 우리 집은 이래 옛날 집이라 이래. 장단지 뭐 이수가지 우리 아들 장담을 가지고. 이곳에서 50년을 사셨다는 두희 할머니. 슬아의 6남매를 두셨단다. 예전엔 여덟 식구로 북적였던 집에 이제 할머니 혼자 남았다. 바람 막는다 그 장 입고 댕기고. 요건 우리 손자고. 요건 우리
위손녀고 저 제일 가 있는 건 큰딸 저건 막내 사오고 요거는 큰아들이고 여기 이제 위손녀가 4대째나 나는 또 그때부터 머리 하얘져 내가 살았어 다 있어 이거 다 있어 남편은 30년 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났다 그 시절 여느 아낙네들처럼 중매로 시집온 할머니. 불같은 성격의 남편이 두려워 평생을 숨죽여 살아오셨단다. 나는 입도 못 떼지. 엄한 사람이 와 우리 딸애들이 만나러 가는데 어미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좀 이제 성질이 좀 살아가지고 지키는 것도 좀 잘 지키고 그랬다 하면 하는데 우리 딸네들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서 엄마는 뭐 지금 살기 됐다 하는데 안 된 게 나를 안 함부로 삽작밖에 안 내보내는데 내 지금 영감 살았으면 경로도 안 놀러 못 가야 이 동네 사람 다 아는데 뭐 연세는 많아도 기억력 좋기로 유명한 두희 할머니 순이와 칠공주가 결성될 때도 섭외 1순이었다 우기 안 하면 안 된다. 우기 연수 안 만만 해도 우기 마침 그거 한 사람 없다. 그거 뭐 안주하고 잘 가는 사람. 나는 뭐 안주까지는 이자부는 건 없고요. 안주까지는 나는 뭐 지낸 일이 안주 뭐 2년 전에 지낸 일 하나 잘 알거든요. 이거 하고 나니까네. 그래도 이거 하니 뭐 도로 못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은 나땡이야. 저 만날 첫날만 누웠다가 앉았다가 이카는 보다는. 며칠 뒤. 자, 어머니. 네. 자, 저 잠깐만 좀 봐주세요. 네, 네. 오늘은 새로운 랩 가사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네. 내용은 우리 어머님들 가족 있죠, 가족. 살아계신 가족도 있고 아들, 딸, 또 돌아가신 분, 어머니, 아버지 그분에 대한 어떤 사랑,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거를 한번 글로 한번 적어봐주세요. 이해가 돼, 막 그냥. 신곡을 준비 중인 순이와 칠공주. 새로운 랩의 주제는 가족이란다. 손 우리 손녀 너무 예뻐. 할머니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늘 할머니 집에 갈라 하는데 무엇을 사가 갈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던 네 몸에 된다. 그래 뭐 그리 쓰면 되지 뭐 딱 뭐 있는 거야? 그래가 우리 손녀 최고 멋지다. 나 우리 손녀 최고. 자꾸 그렇게 해서 이거를 치유를 하셔야 돼요. 마음에 응원 저기 있다 생각하고 다섯 줄만 적어보세요. 오늘 하고 싶은데 말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적어. 태희 할머니는 집필 거부 중인데 가족 이야기가 나오니 또 엄마 생각이 나시나 보다. 엄마 씻으러 갈게. 한 무부터 미나. 자 저기 앉아 계시다 생각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해보세요. 제가 아니. 오늘 막 가져가도 나는 그 뭔지 해난 거 많이 있잖아. 그건 오늘 안 해. 알겠어. 그래 엄마 생각. 전 엄마 생각하면 눈물 찌찌지. 한글 수업이 벌써 끝났다.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길을 나서는 할머니들. 자, 어머니. 우리 가서 뭐 살까요? 뭐라도 나는 모자 산다. 모자? 머리 꼬라지 이래 가지고 모자. 모자. 예. 또 어머니 모자 무슨 색 사고 싶으세요? 사고 싶은 거. 가서 보고 나도 모자 하나 사고. 어머니 모자 사고. 며칠 전 행사 때 받은 공연비로 쇼핑을 하기로 했다. 도착한 곳은 대구의 명소 서문시장. 공연 때 입으시는 옷들도 모두 여기서 사셨단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진짜 아니, 어떻게 하세요? 아, TV에서 봤어요. 갑자기 할머니들이 이렇게 평균 연령 85세 걸그룹은 순식간에 입소문이 나고 7곡의 스타가 됐다. 정두희 할머니 가서 내 사연도 합니다. 대구 KBS에 이어 전국 방송에도 출연한 할머니들. 은행 가서 내 손으로 내 사연도 하고요. 이제 연예인이 다 되셨다. 어머님 이렇게 살아보시고. 네, 옷이 좋다, 예. 열분 어디 앉길래? 저쪽으로 앉고. 서문시장 곳곳엔 할머니들의 젊은 시절 추억이 담겨 있다.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가 다니고 그래. 그런데 인제는 그것도 나이라고. 좋지 않겠습니까? 되게 서문시장에 오고 싶어 하셨어요. 네,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럼 뭐 오늘도 그 예전에 30년 전에 드셨던 추어탕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이 없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억의 절반은 맛이라고 했던가. 술도 맛있어요. 모처럼 외식에 다들 행복해지는데 태희 할머니 갑자기 눈시울이 젖어든다.